1996년 캐나다의 캐드릭 페니크 연구소는 웃음이 생산력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때부터 기업들 사이에서 웃음 경영, 펀 문화가 유행처럼 퍼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웃음이 조직의 문화로 자리 잡은 회사는 손에 꼽는데요. 여기 웃음 경영을 전 직원에게 제대로 뿌리내린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국내 바이오 인프라 제공업체 설인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이곳 CEO는 바이오 산업에서 앞서가는 회사가 되려면 기술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영업력이라고 하는데요. 제품을 잘 팔기 위해선 영업사원의 표정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영업사원의 표정이 어두우면 고객들이 아무도 반기지 않고 제품도 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건데요. 이런 CEO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설인은 기업 문화를 웃음 경영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웃음 문화가 직원들 한 명 한 명에게 확실히 자리 잡게 했는데요. 우선 설인은 직원을 채용할 때 잘 웃는 사람에게 합격의 문을 활짝 열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설인의 채용 담당자는 면접장에 온 지원자들에게 반드시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웃어보세요 라고 말이죠. 그러면 많은 지원자들이 표정이 굳어지며 잘 웃지를 못하는데요. 이렇게 표정이 어둡고 제대로 웃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채용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 자리에서 밝은 표정으로 호쾌하게 웃는 사람은 합격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긍정에너지가 샘솟는 직원을 뽑고 나면 이들은 특별한 교육을 진행하죠. 바로 3개월 과정의 웃음 트레이너 프로그램인데요. 직원들이 웃는 문화를 빨리 받아들이고 웃음을 습관으로 가질 수 있게 지원합니다. 실제로 설인의 전 직원은 이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웃음을 전파하고 있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설인은 직원들이 평소에도 회사에서 웃음을 생활화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하루 두 번씩 음악을 틀고 웃음 페스티벌을 진행해서 전 직원이 신나게 율동하며 포복절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고 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밝은 표정과 긍정적인 사고로 무장한 직원들이 영업 현장에 나가 실적을 팍팍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설인은 2008년에 웃음 경영을 시작한 이후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며 승승장구하고 있죠. 여러분 회사에서는 말로만 웃음 경영을 외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설인 바이오 사이언스처럼 웃는 문화가 회사에 잘 뿌리내릴 수 있게 채용에서부터 웃음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반영해보세요. 직원들이 웃는 습관을 가질 수 있게 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보세요. 긍정에너지가 샘솟는 직원들이 회사의 성장을 확실히 이끌 겁니다.